와우, 호니, 호니. 불러. 깨달. 가라야. 자, 오늘은 집에 아무도 없는 관계로 기가 막힌 먹방을 하려고 해. 농심 찌찌찌쭈. 내가 요리사. 요리사. 그래서 오늘은 짜파게리를 먹을 거야. 짜파게리. 짜파게리 and 후식 is. 하긴다스. 구단닭! 간지나게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 나는 후레이크는 하나만 넣어. 왜냐면 야채를 싫어하거든. I hate 야채스. 쭈, 부기리. 용신 보고 있나? 용신 보고 있나? 쭈라쭈라쭈루, 쭈, 부기리. 이쁜 거에서 덜어먹을까? 이쁜 그릇 있어. 청자 같은 거 있구만, 집에. 쭈루쭈루쭈루쭈쭈, 파겨리. 졸라 안 익었을 때 물을 다 버려야 돼,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을 조금 남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금 이게 아주 굉장히 꼬들꼬들한 상태란 말이지. 여기다 바로 올리면은 얘가 불어버리니까, 불어버리지 않게 일단 여기다 기름 붓고 이 녀석을 여기다가 던져 넣고요. 이거 치우면서 안 하면은 끝나.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휘 젓는 거야. 이제 얘가 바글바글 끓으면서 이제 이 물이 쫄겄지? 그러면은 이제 환상의 맛이 되는 거야. 여기 쫘라쫘라쫘라쭈쭈 포기리. 이걸 또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쫄고 있는 거 보이지? 이런 느낌으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와우, 홀리 홀리.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이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면을 내가 진짜 잘 끓여. 내가 진짜 면을 잘 끓이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니? 아,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야, 면은 진짜 잘 끓여. 아, 손에 쥐난다. 아. 아, 확실히 맛있어. 먹방은 이거 너무 각도가 너무 어려워. 김치도 약간 경박하게 이렇게 여러 겹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냥 나는 먹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게 이거를 막 어떻게 기본으로 막 그렇게 막 10개씩 넘게 먹지? 신기해. 나는 딱 2개 먹으면 적당하고 3개 먹으면 조금 물려. 자, 경박한 김치 들어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안 먹었어요. 맛있다. 먹고 또 바로 설거지를 해야지 혼도 안 나고 나중에 내가 남편이 돼도 욕을 먹질 않아요. 이나쌩. 그리고 그거 알아? 이 퐁퐁을 할 때는 이 수세미에다가 바로 뿌리는 게 아니고 이 물에다가 풀어서 하는 거래. 난 몰랐지 모양. 그래야지 세제 찌꺼기가 입으로 안 들어가. 하긴다즈 보고 있나? 농심 보고 있나?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또 이렇게 포크로 먹어줘야 돼. 포크로 먹으면 맛있어.
잘 퍼져. 이런 식으로. 그 약간 퐁듀 먹는 느낌이 있잖아. 이렇게 퐁당퐁당. 부모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직 철부지야 나도. 애기야 애기야. 언니. 그래가지고 내 방으로 도망왔어. 먹방도 어렵고 너무 사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답답해. 쉬운 게 없어. 얼마 전에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냐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니. 근데 곰곰이 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뭐 사는 것 같아. 힘들지만 우리 친구들도 맞춰하고. 안녕. 안녕.